안녕하십니까. 이지경제 정순남 기자입니다. 오늘 이지경제가 만나볼 차량은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지난해 4월 2021년식 렉스턴 스포츠 칸에 이어 8개월 만에 돌아온 2022년 렉스턴 스포츠 칸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렉스턴 스포츠 칸을 타고 한강 고수부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우리가 그 렉스턴 스포츠 칸을 타고 파주 해리 예술인 마을을 갔었죠. 오늘은 가까운 한강 고수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전면을 보십시오. 전면은 크게 달라진 부분 없는데, 지난해 렉스턴 스포츠 칸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크롬빛깔 재질을 적용했는데요. 올해 신형 렉스턴 스포츠 칸은 검은색 재질의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했습니다. 달라진 점이죠. 네, 2022년식 렉스턴 스포츠 칸의 가장 큰 달라진 점은 바로 엔진인데요. 배기량 2200cc 한국형 디젤 엔진 최대 출력이 작년 모델보다 15마력 증가한 202마력을 구현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토크도 작년 모델보다 2.2kg가 증가한 45.kg를 실현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이 렉스턴 스포츠 칸의 특별 모델인 엑스페디션 모델인데요. 자, 본네트 위에 강인함을 상징하기 위해 이런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전천후 타이어를 특별히 이 희생차에 장착했습니다. 지난해 탔던 모델도 마찬가지 타이어를 장착했었죠. 네, 사이드미러의 가인실 램프도 아주 고급스럽게 중앙을 가르고 있고요. 그 아래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작년 모델하고 변함없이 붙어 있고, 또 윈도우 아래 이 크롬 도금 빛깔이 나는 몰딩으로 고급감을 살리고 있죠. 아울러 특별판이라는 엑스페디션 이 배지가 옆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신형 레이서 스포츠 칸에 또 달라진 겁니다. 작년 모델은 이 칸이 양각이었죠. 이번에 음각으로 변했습니다. 아울러 노약자, 어린이, 여성분들이 칸에 오르고 내리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발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뒤에 이쪽에 카메라가 있어서 차량에 존재한 6개의 사각지대를 모두 잡았습니다. 아울러 이 뒤쪽 범퍼에 이 크롬빛깔이 나는 진공침착한 재질을 사용해서 이 뒤쪽에도 고급감을 살렸습니다. 데크를 열어보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의 데크입니다. 1262리터입니다. 4인 가족이 차박에나 야외활동에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렉스턴 스포츠 칸의 매력입니다. 오늘 탄 렉스턴 스포츠 칸 신형, 작년 7월에 탔던 2021년식 렉스턴 스포츠 칸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의 성능이 출력, 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다소 개선되면서 주행 성능이 더 탁월한 느낌? 승차감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신형 레이서 스포츠 칸의 가장 달라진 점이 바로 커넥티드 카 구현인데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차량의 모든 안전 편의상, 시동까지 다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차량들이 이제 종종의 단순 이동수단에서 이 움직이는 주거 공간을 구현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아니면 운전자 개인이 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긴 점을 감안해서 이 편안한 승차감도 또한 기본으로 갖춘 게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이번 신형 렉스턴 스포츠 칸이 올해 쌍용차의 정상화를 견인할 그런 차량인데요. 작년 2021년식 렉스턴 스포츠 칸 역시 해외에서 먼저 그 우수성을 알아보면서 쌍용차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올해 2022년식 렉스턴 스포츠 칸 역시 쌍용차의 회사 정상화를 주도할 그런 모델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종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전문 업체의 명성을 누렸듯이 이 친환경 자동차에서도 국내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